유닛 15 공부할게요. So messy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So는 매우, 아주 뭐 이런 말이에요. So messy는 지저분한. 이 브릭스 리딩 책에 messy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지저분한. 그래서 제목은 매우 지저분하다 하시면 되고, 여기 그림 보시면 방에 지금 물건들이 엄청 어질러져 있죠? 이제 단어 할게요. Unit 15. New words. Find. Find, Find. find, Brown. brown, Brown. brown, Gray. gray, Gray. gray, Room. room, Room. room, Messy. messy, Messy. messy. 자, 됐죠? 그다음에 본문 들어볼게요. So messy. I need to find these things. I need to find these things. 한번더 할게요. I need to find these things. 이건데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These가 우리 그동안 배웠을 때 이것들은이라고 배웠고 things는 뭐 것들도 되고 물건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들 이건데 these는 이것들인데 이렇게 물건처럼 명사가 나오면 그냥 이라고 하면 돼요. 이 물건들. 그러면 나는 이 물건들을 need to find. need to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find까지 합쳐서 찾을, 메모할게요. 찾을 필요가 있다. 이건 지금 선생님 영어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찾을 필요가 있다. 아이고, 잘안 써지네요. 가, 있다. 가는 좀 알아서 써주세요. 나는 이 물건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어색한 것 같아요 하면 나는 이 물건들을 찾아야 한다. 이러셔도 돼요. 그 다음, 안 나오네요, 시리가. 다음 문장 다시 들을게요. Find the color green. Pen. Find the color green. Pen. 이건데요. 지금 문장이 두 개로 봐야 돼요. 여기 점이 찍혀 있잖아요. 해석 쓸 때도 두 개로 쓰세요. Find가 제일 앞에, 즉, 찾다라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라 하시면 돼요. 찾아라. 다 똑같아요. find 한 번만 대표로 써놓을게요. 찾아라. 그러면 the color green. 컬러는 색이고 green은 초록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을 찾아라 이거예요. 초록색을 찾아라 pen. 이렇게 하시면 되죠. 초록색을 찾아라 하고 점을 찍어. 그리고 나서 pen이라고 해주세요. pen. 그러면 방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초록색을 찾아보면 여기 책상 밑에 있네요. 펜이라고. 펜이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Find the color brown book. Find the color brown book. Find the color brown 하고 book이었죠? 이거 똑같아요. brown은 무슨 색이죠? 갈색이에요. 갈색. 갈색을 찾아라. 지금 색깔 갈색 굳이 할 필요 없고 다 합쳐서 그냥 갈색을 찾아라. 갈색을 찾았더니 book 책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책 갈색. Find the color white. T-shirt. Find the color white T-shirt. 이거는 뭐예요? 흰색이죠. White. White인데 흰색을 찾아라. 흰색을 찾았더니 티셔츠가 나왔네요. 그래서 티셔츠 그대로 쓰세요. 흰색을 찾아라. 티셔츠. Find the color gray. Sweater. Find the color gray sweater. 이거는 뭐죠? 회색이에요. 회색을 찾아라. gray 회색 모르면 써놓고 스웨터도 겨울에 입는 스웨터 있잖아요. 발음 그대로 똑같아요. 스웨터. 밑에 그림에 스웨터가 여기 있네요. 그죠? 책상 위에 스웨터 맞고
마지막. Oh no, my room is so messy. Oh no, 이거 계속 나오죠? 오, 안 돼. My room이니까 my는 나의거든요. 안 돼. 나의 방은 so messy. So 아까 제목에 나왔죠. So messy. 매우 지저분하다 하시면 돼요. is까지 합쳐서 다시. 오, 안 돼. 나의 방은 매우 지저분하다. 여기까지.